아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만난 거야? 그치? 그러니까 네가 내가 네 나한테 얘기하면서 나 좀 서운했어. 진짜? 당연하지. 아니야, 난 짠하고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짠하고 기사로 봤어. 우리 둘이 첫 방송 촬영이야. 네, 예능 첫. 아 딴 데 안 나갔지 진짜? 어, 안 나갔어. 저희 다 거절했어. 왜 그랬어? 아니 그냥 뭔가 이 연애가 소비되는 느낌으로 나오고 싶지 않게. 맞아. 진짜 찐친이니까. 맞아. 딱 대화가 되잖아. 그리고 그런 거 같아. 두 분이 친하신지조차도 몰랐어요. 생각도 못했어요. 아, 근데 진짜 실제로 현무 오빠가 우리 연애 공개하고 나서 오빠가 지은이 너랑 딱 맞는, 딱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러면서 진짜 아빠처럼. 그러니까. Well, you only need the light. 아니 그러면은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? 난 둘의 접점도 너무 궁금하고. 이제 제가 작년에 친한 형이 이제 기리 형, 김기리. 김기리. 네. 어. 이제 기리 형이 야 위야 새벽 예배가 너무 좋다. 너가 좀 나와라. 그렇게 말한 거죠. 아 그래요 형 한번 나갈게요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전 아직 날짜가 아직도 기억나요. 3월 7일. 네. 그날 이제 나간 거예요. 근데 그 교회가 지은이가 다니는 교회였던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딱 후광이 딱 비치면서 이제 근데 너무 좋았던 게 그때 자리를 안 내주는데 지은이 옆자리인 거예요. 아. 그래서 일부러 오는 게 아니잖아. 뭐 부탁을 하거나 그냥 온 거잖아요. 네. 그런 거 아니었죠. 이제 그때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. 맞아. 근데 나는 오빠를 그때 처음 봤을 때 나는 첫눈에 반해가지고. 와, 그날 새벽에 그 3월 7일 날. 첫눈에 반했다고? 그러니까 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침 예배 끝나고 이제 휠체어를 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 거기서 약간 첫눈에 반한 거야, 오빠한테. 어떤 포인트로? 그러니까 오빠가 그 에너지가 너무 밝았던 것 같아. 오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밝았는데 근데 뭐 이제 처음 만나고 사랑합니다 할 수 없잖아. 서로 마음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. 야,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싶었나 봐. 아니 정말 너무 좋아. 그러니까 호감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아. 아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돼. 아,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해. 왜냐면 내 생일이 3월 13일이에요. 근데 제가 3월 13일 날 아 지은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.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점심 때 오빠 생일 축하해라고 딱 온 거예요. 와. 먼저! 맞아.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은아,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가 개봉했는데 스즈메 문단속이라고 그러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했는데 지은이가 나도 그 감독 좋아한대. 나랑 같이 볼래? 그렇게 했어요. 맞아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시간이 언제 돼?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13일 오늘 저녁, 14일, 16일, 17일. 그렇지.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, 시간을. 너무 많이 된다고 한 거야, 내가. 근데 시간을. 다 된다고. 안 되는 날만 얘기하는 게 빠를 뻔했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13일도 시간이 된다고 그러고, 화이트데이가 14일이잖아요. 영화다, 영화. 근데 14일도 된다고 그러고. 화이트데이구나, 그날이. 전혀 몰랐네요. 까먹었네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첫 데이트를 한 거예요. 맞아. 야.